이상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게임을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쏴 죽였다 그거죠? 예! 200명이 넘게 그냥 막 쏴 죽였다니까요? 그 게임이 뭐라고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애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? 예!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? 아 그렇다니까요! 그래서 걸리고 총으로 막 쏴 죽였고요? 아 몇 번이나 말합니까? 아저씨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? 그건 제가 마취를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어딘지 모른다니까요. 그럼 그걸 시킨 사람들은요? 걔네들은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럼 아저씨는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? 이게 게임을 하던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우리 나가고 싶어요 했더니 살인자들이 그래요 나가세요 라고 했다? 예.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종합해보면 누가 갑자기 게임을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키고 그래서 그림을 막 쏴 죽이더라. 그런데 선생님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. 이거 맞죠? 예. 저 성함이? 쌍문동사는 성기훈인데. 성기훈 씨 저 혹시 보호자 있으세요?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데.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쌍문동 주민이야. 사람 어떻게 보고.